정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올해 사상 첫 국비 6조 원 시대를 맞은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 7조 원 확보를 목표로 나섰습니다.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내세웠는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자입니다.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국회의원 9명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. 김 지사는 전남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강조하며 첫 운을 뗐습니다. 미래 전략 산업들이 대거 이렇게 확보가 돼서 앞으로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전라남도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어 지역 현안을 뒷받침할 추가 예산 확보 작업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내년 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심판을 앞둔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더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진행시키고 빠진 것들을 우리 전라남도의 모든 국회의원들 힘을 모으면 잘 챙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전남도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고 또 좋은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. 강성 지역의 심혈관센터가 현재 전남도의 국비 건의 사업에 빠져 있어서 꼭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. 사상 첫 6조 원 예산을 뛰어넘어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한데 손을 잡고 본격적인 예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지입니다.